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신나치 정부는 전쟁을 빌미로 진보 세력에 대한 파쇼적 폭압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청년 활동가인 코노노비치의 형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했고 현재는 가택 연금을 당한 채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부 정우철 부위원장의 연대 호소문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강제로 체포된 채 노골적으로 우익 테러와 살해 위협을 받는 코노노비치 형제의 석방과 신변 안전을 요구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제국주의 파시스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두 청년 활동가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은 밖으로는 제국주의 나토 세력의 지시 아래 전쟁을 지속하며 안으로는 나토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고 젤렌스키 파쇼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민중들을 파쇼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반제 플랫폼과 함께 반제자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는 우리는 분노를 넘어 강력한 연대 투쟁의 결의를 밝히며 두 청년 활동가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 호소문을 대독합니다. 연대 호소문. 우리는 젤렌스키 정권이 우리 살인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정권은 경찰관 예브겐 크라브츠크를 통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암살에 대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가택연금대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에 우리가 가택연금된 주소를 공개하고 파시스트들에게 우리에 대한 살인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그러한 진술과 요청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경찰은 우리 형제를 법의 밖으로 밀어내고 공식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인 것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930년대 나치 독일에서 공산주의자와 반파시스트가 불법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은 우리가 살해되는 광경을 보길 원합니다. 동지들, 우리는 젤렌스키 정권에 의한 우리의 암살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과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영사관, 유럽연합사무소, OSCE 및 기타 국제당국과 조직에 항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노노비치 형제 석방하라! 우크라이나 반파쇼 레지스탕스와 연대 지지한다! 지지한다! 제국주의 나토 동맹 해체하라! 해체하라! 아시아판 나토 반대한다!